지역 홍보와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본어 홈페이지. 그러나 상당수의 홈페이지에서 엉터리 표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자체 일본어 홈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이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으로 시작합니다. 관할 주민에게 보내는 글을 일본어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자동 번역기로 인한 오류도 심각합니다. 홈페이지 곳곳에서 물음표 표시가 수없이 발견됩니다. 문의 도중에 하테나とか そういうの기호가 탁상 入っているので 少し 문을 읽는가 読みにくいです. この日本語がない. こういう日本語がないから それがわからない. 難しいです. すいませんけど難しいです. 또 구청장은 일본어로 구장이지만 정확히 표기한 지자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어 간 자체를 한자로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일본어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문장 자체를 그대로 직역하는 점 등이 있어서 일본어로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었고요. 이러한 점들이 일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이제 성의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의 이메일 지를 좋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류는 포털 사이트의 자동 번역기 혹은 홈페이지 제작업자들이 의뢰한 무자격자들이 번역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청 내에서는 또 만약 검토를 하려면 또 누군가한테 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예산적으로 적이었고 아마 그거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구청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엉터리 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과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